배성재 텐 더잡 퀴즈쇼. 오늘 유지희 씨, 정리희 씨 두 분이 다섯 문제 중에 네 문제를 맞춰서 6,050원을 획득했습니다. 자, 오늘 난이도가 쉬운 건 아니었는데 유인 씨가 뭔가 총명탕 복용 없이도 네네. 꽤 잘했네요. 토핑 없이. 예. 자, 유지희, 정리희 씨가 풀어보면 좋을 잡다한 퀴즈 기다리고 있으니까 금요일 더잡 퀴즈쇼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문제가 채택되면 선물로 분데스리가 축구 카드를 보내드립니다. 자, 끝 인사 부탁드려요. 네, 소중합니다. 야한 꿈꾸세요. 뭐 인사라도 좀 하지. 여러분 고맙습니다. 소등기계야? 아, 눈물 나. 아, 눈물이 나. 눈물 나. 배고프니까. 칭따오니? 아, 싱하. 제가 설마. 아, 칭따오 물일 수도 있잖아. 아, 칭따오가 물고 있어요? 아, 몰라. 먹어볼래. 화장실에. 다 마셔도 돼? 어, 다 먹어. 목마 배고프니까. 이거 근데 탄산이 입안에서 되게 팡글팡글 터진다. 이게 아 마이크 커졌구나. 힘 없어? 방 그거 가고 싶어요. 뭐? 동물원. 동물원 가고 싶다고? 응. 저랑 지 언니 데리고 한 번만 가주시면 안 돼요? 아 진짜. 내가 무슨 동물원 주인이야? 문 한 번만 열어주세요. 동물원 못 바꿔 아니었어요? 나 못 바꿔 줄 알았는데. 아 나 꿈인데 진짜 동물원 가는 거. 진짜? 진짜 꿈인데. 지금도 가능했어. 뭐 아니? 맘만 먹으면은 집 앞에 마당에 동물원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빠가 이제 제 동물원입니다 하고 이제 우리에 들어가. 내가 웅크리고 있으면 되나? 웅크릴 필요 없죠 오빠. 그냥 코카콜라 한 병 들고 있어요. 베튼의 푸바오네. 대박. 우린 동물원을 샀다라는 영화 있잖아. 그게 진짜 꿈만 같은 이야기. 실화야 실화. 진짜로 어떤 그 모험 탐사 전문 기자가 그 아내가 먼저 떠난 다음에 뭔가 허전해서 이렇게 살다가 이사를 가려고 집을 찾다가 동물원을 사버려. 우와. 집을 부동산이랑 집을 보러 갔는데 보니까 동물원이야. 아 그럼 동물원에서 사는 거예요? 어. 우와 동물들이랑 사는 거네. 근데 실화야 실화. 그래서 그 동물원이 되게 유명해졌어. 영국에 있는 동물원. 어, 우와. 그럼 개인 사유지네. 그치, 그 동물원. 개인 동물원이지. 아, 먹고 싶긴 하다니까. 무슨 동물 제일 보고 싶은데? 저 곰이랑 사자 푸바오 푸바오 없어 푸바오 갔어 푸바오 말고 걔 푸바오 여기 맞잖아 봐. 후이바오도 후이바오? 있고 러바오도 후이바오보다 오빠가 더 크겠다 왜 비교하는 건데 크기 비교 후이바오 이제 개체 비교를 왜 하는 거야 난 성체야 성체 루이바오 후이바오 쌍둥이잖아. 푸성재 어 귀엽다 푸성재. 곰돌이 푸 같아요. 곧 살 뺍니다. 진짜요? 빼지 마요 지금 딱 좋아요. 뭐하러 빼요. 또 찔 텐데. 올림픽 의상에 맞춰야 돼. 오. 뭐 손 다쳤어요? 응. 왜 그래요? 아 뭐 짐 옮기다가 손톱이 앞부분이 깨졌어. 아 오빠 이사했나? 아니 아직.
중지 그만 쓰래요. 족발 지켜. 아, 근데 뭔가 성족바 오열하면 눈 저렇게 부을 것 같지 않아요? 눈이 부은 게 아니라 오열을 해본 적이 없어. 오열을 해본 적이 없다. 메이크업을 해서 그래. 그래 메이크업인데 왜 더 부어 보이지? 그러니까 원래 붓긴 했어. 원래 작은 눈이 라이너를 그리면 좀 더 답답해 보일 수도 있어. 작은 눈이라고. 겁나 탄압하네. 아니 근데 뭔가 문 것 같아요 오빠. 뭐 속상한 일 있어서. 세상 사는 건 속상하죠. 오빠가 참고 사는 거지. 이렇게 우리를 쳐다볼 땐 괜찮은데 이렇게 밑에를 보면 눈 여기가 완전 부어가지고 뜨고 있는 건지 감고 있는 건지 모를 정도로 부어가지고 막 울어서 막 안쓰러운 눈이. 그러네. 부었네. 이거 봐. 밑에 볼 때 눈 엄청 부었지. 그네. 여기 눈두덩이가 부었네. 그래? 피곤해요? 피곤하지. 그래서 그런가 봐. 어제 울었죠. 하루 종일 일하다 왔는데. 어? 울었죠 어제. 아니. 속상해가지고. 아니야. 여자친구 헤어지세요? 아니야. 요즘 잠을 못 잤어. 이별했어. 거의 3일 동안. 헤어지세요? 아니 챔스 보느라고. 아, 어제 엄청 늦게 했죠. 새벽 4시인가 했나? 항상 어제? 4시에 챔스. 아 하죠. 원래 4시 하는 거예요? 요즘 챔스 보고 NBA 보고 막 MLB 보고. 민헨 떨어져서 울었어. 옵사이드가 좀. 어떻게든 여친을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이래. 맞아요. 우리는 다 같은 마음이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죠? 오빠 만약에 결혼하시면은 축가 막 누구 이렇게 부탁할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해준다 고 태진 언니랑 셋이 할게요. 아니 아니야. 나이는 숫자 이거 몰라겠다. 사랑은 진짜. 어우 괜찮아 괜찮아. 거기 예은이까지. 결혼식 문화가 없었으면 좋겠어. 노웨딩. 식으로 불리는. 희관 오빠가 춤추고. 춤추고. 중간에 이제 넉살 오빠가 랩하고. 랩 한번 해주고. 어 결혼 못할 줄 알았는데 해서 정말 좋아 이러면서 랩. 대퇴 멤버들은 다 출입금지. 아 옆에서 휘파람으로 시작을 하는 거지. 네. 임종문 작가님. 공연 하나 뚝딱이네. 와. 결혼 파토 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기쁜 마음에. 주례 홍진호. 아무도 못 알아듣는 거 아니야? 아직도 홍진호가 결혼식 때 혼인 선언문 낭독할 때 첫 문장이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어. 결혼을 잘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했냐 그래가지고. 객관에서 되게 진지한 빵 터졌잖아. 사진 찍을 때 홍진호한테 물었어. 아까 처음에 뭐라 그런 거냐 그랬더니 자기도 기억이 안 난다. 뭔가 뭐 사랑한다는 이야기이지 않았을까? 주례 두 번 했다고요? 아 진짜 웃기다.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아 진짜 재밌긴 하겠다. 아 그럼 홍진호도 있구나. 아 뭐가 홍진호? 아니. 그래 일단 연애부터 오빠 하셔야. 근데 너희들은 뭐 잘 하고 있니? 동물원 뭐 딴 얘기야. 동물원 가고 싶어요 오빠. 뭘 잘해? 방송 놀면 뭐하니 잘하고 있냐고. 아 그럼 그거 보셨어요? 그 뭐지? 유희관 오빠 머리 이거 시그니처 머리. 아 그 잘린 거? 잘린 거 뭐야? 그 뭐야? 그 이제 그 이게 중계하신 거예요? 아 그러니까 중계할 때 이거는 사진을 하단 자막으로 내는데 하단 자막 사이즈를 머리를 자르게 넘어서가지고 머리가 이렇게 이거 무슨 모양이라 그러지? 평행사변형? 이거 무슨 모양이라 그러지? 이거를? 평행사변형은 이건데? 이거 무슨 모양이라 그래요? 하여튼 뭐 찌그러진 사다리꼴. 사다리꼴 모양이야 머리가. 윗단이 잘려가지고.
보고 싶다. 연두머리. 아, 연두머리. 아, 진짜 웃겼네. 너무한 거 아니야, 근데? 희간 오빠는 몇 월 날 오세요? 어... 그러니까 머리 유희관한테 머리...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배려가 없는 자막을 할 수가 뭐, 있어. 뭐, 근데 한 달에 한 번 하거든요. 아, 아, 그렇구나. 다음 주인가? 네, 아니 근데 다 다음 주. 한 달에 한 번. 토요일 게스트들이 좀 다. 월간 게스트. 다 다음 주 아니면 생일이. 너무 재밌. 녹음하는 게 그때가 생일이. 너 주지 않았냐? 오셨다. 안녕하세요. 사진 찍을까? 어리둥절. 안녕하세요. 많이 네? 사진 많이. 아, 끝났습니다. 평소에 안녕하세요. 평소에 막 문 열고 들어오면서 왜 오늘 같은 날에 아니 녹화하고 있길래. 아. 살 좀 빠진 것 같은데. 좀 빼고 있습니다. 내일 또 경기입니다. 아. 무슨 경기를 네? 해요? 샀다고요? 아니. 나 그 흰 줄을 살까 지금. 아. 저는 흰 줄이 제일 예뻐요. 그게 뭐예요? 신상이에요? 네? 아니. 그냥 밴드. 애플 거예요? 작년 신상. 아. 근데 무슨 경기를 해요? 저 레이싱이에요, 레이싱. 아, 맞다. 네. 어, 차량, 진짜 조심하세요. 중량을 줄이기 위해서. 아, 그거까진 아니고요. 레이싱 핏이, 수트 핏이 별로여갖고. 아, 그거 맞춰야 되잖아. 완전 네. 귀엽겠다. 지금 너무 살쪄갖고, 이게 별로 안 예뻐요. 옷이. 매번 새로 맞춰야 돼요. 궁금하다. 사진 보통 한 1년에 한 번.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사진 좀 찍어주세요. 오! 멋있는데? 아니 근데 와! 너무 돼지 같아갖고 아니에요! 다른 분들 마른 사람 보면 되게 멋있거든요. 근데 베테랑 레이서 같은데? 저는 빵빵해요. 빵빵. 이거 약간 옷에 착시 효과가 있네. 아니 봐요. 지금 이것도 보면 이제 배가 너무 나와갖고 이 열어놨잖아요. 아 닫으면, 이런 거예요? 네. 닫으면 너무 빵빵해져. 근데 짱이다. 완전 멋있는데요. 옷? 어, 레이스 잘 어울린다. 합천도 받는 거야? 지금? 네. 우와. 잘 어울려요. 내일 경기? 내일? 내일. 이번 주 3일 하는 거예요. 우리 직관을 못 가나? 네? 우리 직관 못 가나? 직관 되죠. 어 진짜? 어디서 네. 하세요? 용인. 네. 갑자기 조용해. 갑자기 조용. 회장님 저 네? 잠깐 사진 찍게 잠깐 일로 와서. 아 네네네. 이거 좀 또 그리고 그, 아 그리고 방금 그 사진 같이 띄워서 보여드릴게요. 네네네네. 어 그럼 저 일단 저 주시면. 네. 그리고 이거 여기였는데 일로 바꿔도 되나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니. 그 카톡 안녕히 계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아, 가서 뭐 좀 먹어라. 네. 안녕히 계세요. 아니. 아침에. 출근하면. 수고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그래서 하잖아. 네? 아니요. 한 며칠 동안. 안녕하세요. 아, 아유. 안녕하십니까. 피슬러. 안녕하십니까. 피슬러. 인덕방 좀 하고 가야지. 상황 안 상관. 시간 괜찮아? 밀수 휘슬 한번 해줘. 밀수 휘파람. 밀수 봤어? 밀수 봤어? 안 봤어? 어. 해녀들이 이제 바닷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못 봤어. 잘하는구만 형이. 아니 전문가가 하면 또 다른가 했지. 봐야 되는데 못 봤어. 아 여러분 2주 만에 뵙네요. 머리가 왜 이렇게 가라앉았지? 길어진 건가? 길어서 자를 때가 됐어. 딸 말해 봐. 겨우 2주 만에 봤다. 먹겠는 필요 없지. 맛있다. 맛 없어 이거. 맛있는데? 이게 맛있다고? 맛있네. 탈민수 타임? 뭐 하고 있어요?
있네. 뭐 있어? 생방하시죠. 대형 어깨 왜? 어깨 왜? 어깨 잡아주라고? 아, 김 민수 타임. 아, 최민수 씨. 민수 거 했네. 그것이 민수니까. 되게 쓰다 이거. 뭐야? 목캠비니까. 한나라 거야. 독일. 왜? 눈 아, 부어. 그걸 좀 부었어. 피부과 갔다 왔어. 아, 눈 부었어. 아, 이거 네이버 바람막인가? 얘기해 주셔가지고 알았네요? 그래서 모르고 있었어. 네이버 잠깐만 치는. 네, 아니야, 네이버. 네이버 지식인. 지금 어, 이거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어, 휘파람 상황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야, 야, 이렇게 먹이다니. 파람 오빠. 아, 됐습니다.